자, 우리가 이제 6평에서도 어법은 했어요. 지금 6평, 9평 전부 다 정답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어법에서의 제전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동사의 ing, 투부정사, 또는 요게 조금 어렵죠. pp. 이게 동사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게 조금 어렵죠. 이 형태의 밑줄이 가 있으면, 여기에 밑줄이 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문장,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외한, 얘를 제외한 나머지에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반대로 일반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만. 얘 외에 동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얘의 자리가 준동사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데 동사가 없어요. 한 개의 는도 없어. 그러면 얘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를 ing로 바꿔놨다는 소리예요.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3번과 5번 두 개가 나와 있죠. 둘 다 하나는 투부정사, 하나는 ing예요.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돼. 자, 이 두 개는 무슨 말이냐? 합쳐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 동사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동사의 개수는 누구하고 일치해야 된다? 접속사 개수에 1을 더한 것과 일치해야 된다. 접속사가 아무것도 없는 문장에선 동사가 하나여야 해. 근데 접속사가 포함되면, 이렇게 접속사가 포함되면, 이렇게 접속사가 포함되면, 이렇게 접속사가 포함되면, 선생님, 왓이 왜 접속사입니까? 의문문도, 의문사도 접속사로 포함하니까. 관계대명사도 접속사로 포함하니까. 그러면 3번에서도 when이 들어갔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 1. 근데 접속사가 두 개니까 3까지는 나와야 된다. 근데 동사 2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동사가 없다. 더 이상. 두 개밖에 없다. 개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동사여야 할 애를 준동사로 바꿔놓은 거구나. 얘는 안 되구나. 여기가 동사 두 2가 들어가야 될 자리구나. 금방 할 수 있죠. 5번을 보시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what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의문문이건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이건 상관없죠. 동사의 개수는 똑같죠. 두 개 나왔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5번을 찍은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러느냐. 자, 어법은 어디까지나 해석 문제다 얘들아. 해석을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지. 봐봐. 어법은 해석 문제인데 해석을 하지 않고 지가 무슨 공식처럼 무슨 영어가 공식이야? 수학이야? Be likely to를 외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내게 중요치 않아 버리는 거야. 지금 여기서 비동사 뒤에 likely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에 걸리냐면 이런 거에 걸리는 거야. 여기다가 밑줄 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왜? 나는 likely 나오면 투부정사를 배웠거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보라고. 해석을. 얘는 형용사야. 가능하다야. 그리고 이거 할이야. 여기는 부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개념이고 얘는 형용사야. 비동사 뒤에 있는. 얘가 형용사냐고. 얘는 부사 자리에 있잖아 지금. 동사가 없잖아. 부사니까 여기는 아마도야. 여기는 가능성 있는이고 여기는 가능한이고. 연필 놓지 말라고. 너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고 녹화 영상 보내주고 너 필기 다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을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야. 틀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를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feel like래. 그건 뒤에 ing 아니니. 아니 이 친구가 어법은 해석이라니까. 해석을 한마디도 안 해보고 feel like는 ing래. 해석을 안 해본 거라니까. 이거는 얘들아 여기에 밑줄이 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뭘 물어본 시험이야? 이시 뭔지 아냐고 물어본 거야. 여기서 이시 뭐야? What it felt like. 여기서 이시 누구야? 이시 앞에 있는 명사 forms야? 그럴 수 없죠. 수가 안 맞죠. 그러면 앞에 거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대명사 아니란 소리야. 대명사가 아니면 앞에 없으면 is는 어디에 있어요? 뒤에 거 가져오잖아. 가주어가 있잖아. 강조가 있잖아. 쉽게 말하면 이건 뭘 물어본 거야? 얘들아 이거는 다시 써줄게. 이 문장을 다시 쓰면 이 문장이야. It feel은 비동사다. It was like what이다. 이것은 이러한 것 느낌이었습니다. 다예요. 여기서 feel은 느끼다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어떠한 건지를 모르니까 얘를 앞으로 뺀 거죠. 그러면 is는 어디에 있어? 그 뒤에 있잖아. 두 부정사. 그러면 가는 것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데이트를 처음에 가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feel like ing가 아니라. 이해가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맞죠? 진주어를 쓴 거죠. 진주어. 그 다음에 2번 틀린 사람들 잘 봐. 이게 작년 23학년도 작년 어법 정답이 제기대명사였어. 대명사가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본 거야? 주어 자리에 이다고 목적어 자리에 it을 본 거야. 아하! 얘는 itself다. 무슨 소리야? 이게 주어야? 제기대명사의 정의는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야. 또는 이 주어가 이제 23학년도에는 의미상의 주어로 나왔죠.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도 제기대명사입니다. 이 목적어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죠. 제기대명사를 써야죠.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I talked me를 못 쓰잖아. myself를 쓰지. 그럼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야? it이야? it은 목적어야. 주어는 welcome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웰컴하는 것은 그럼 그것이 뭔데? 앞에 있는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를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다른 걸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니까 제기대명사겠지? 라고 생각하라고 시험지를 낸 거예요. 됐나요? 1번은 뭐고? 이제 목적 뭐? help 목적어, 목적어. 뭐 1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됐어요? 1번은 뭐를 착각으로 불러일으키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거냐면 여기가 준동사죠? 아! 일반 동사? 이렇게 착각하라고. 동사의 개수에서 착각하라고 시험 문제를 낸 건데 설마. 설마. 근데 이렇게 똑같은 문법의 정의가 그저 문장 앞뒤가 길어지면 학생들은 틀립니다. 왜? 내가 평소에 해석에 대한 그죠? 지금 해석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좀 분석할 수 있는 거. 얘들아 이거는 원어민처럼 공부한다고 막 이질을 하지 마. 진짜로 우리는 외국인이야. 외국인은 그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 자신감도 중요하고 틀려도 막 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처럼 그죠? 아카데믹 잉글리시 그죠? 대학에 가서 논문을 읽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단어의 구성 조건들을 따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30번부터 풀게요.